상술로 내려오는 엘과 공명하는 자의 힘인가? 쟤, 더 이상 녀석을 자극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일단 후퇴다! 사라졌나? 도망친 건가? 그럴 줄 알았지. 고생했지? 일단 소개부터 할게. 내 이름은 아이샤라고 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난 저기 남쪽에서 온 마법사야.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안 해도 돼. 뭐냐 넌? 설마 너도 엘의 조각을 빼앗으려는 도적이냐? 멍청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으라고! 이봐! 저길 좀 봐! 도적이 엘의 조각을 가로채서 달아놨다고! 뭐라고? 여기가 루벤 숲이군. 여기 있는 엘의 조각에는 내가 잃어버린 마력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기다렸다! 너 이 자식의 엘소드가 아니잖아. 쓸데없는 꼬마기 집이군. 쉣! 뭐라고? 감히 아이샤님에게 쓸모없다니. 혼쭐 내주마. 야! 기다려! 난 지치지 않았어! 저 빨간 머리가 그 꼬르가 살던 녀석인가? 살짝 곤란한 상황인 듯한데. 뭐 할 수 없지. 이 아이샤님이 해결해 주겠어.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이렇게까지 오는 게 아니라 동족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가 뛰어나다. 날 아나요? 지금 난 기억을 연대하지마. 난 기나 소유. 과거의 네가 우리 동족의 탐색과 생존의 임무를 맡기 나소데이다. 난 곧 기능을 멈출 것이다. 그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 동족의 생존을 위해 엘의 힘을 찾아 전 엘리오스를 탐색하던 중 난 엘리오스의 닥친 거대한 위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전설로만 알고 있는 악마들의 세계. 마계로부터의 전쟁. 마족이나 그들은 엘리오스가 파괴되어버린다. 나는 동족의 생존과 번영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나서도 최후의 그런 마족이라니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라나. 엘리오스 전대미문의 재앙. 야! 넌 이 상황에 뭘 멍하니 있는 거야? 너 이브라고 있지? 설마 너? 그럼 내가 이 친구가 되어줄게. 뭐라고? 친구? 반드시 마족을 막아내겠습니다. 하멜을 위하여. 길이 막혔군요. 돌파하겠습니다. 모조리 무기사점에 누구지? 어서 아버지를 막아! 무기사가 부를 수 없다. 내가 승리해주마. 제가 불바다가 될 거예요. 어서 도망쳐야 해요. 나족들이 사당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서둘러야 해요. 어떻게 사당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지나야 하는데. 쉬겠다더니 눈물이 검사해 순순히 죽어야 누구냐? 날 찾는 이유는 뭐지? 실험할 도구가 필요해 원리경의 성에 들어왔었지. 하지만 이젠 원리경 따윈 필요가 없어졌다. 그 눈치 빠른 원리경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
언젠간 날 배신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이 날을 위해 만들어놓은 내 비장의 카드.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계약은 성립되었다. 서둘러야 해.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다. 이쪽이라 씨. 여기를 뚫는 수밖에 없다. 모두 나한테 맡기고 따라오면 될 것이야.